일산백병원 아기희망클리닉은 2000년 3월 브링클리닉 및 체외수정 연구실을 개설한 이래로 임신이 잘 되지 않은 원인을 월경주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관찰 및 검사하여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라 배란유도, 배란기성교, 인공수정술, 생식자 난관내 이식,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배아동결보존, 정자동결보존,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통해 높은 전문성과 성공 사례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유전자 검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난임부부지원사업시술 지정기관인 아기희망클리닉에서는 산부인과 김영아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과 산부인과 전공의, 간호사 등의 전문 의료진과 함께 난임 관련 시술뿐 아니라 연관된 전신질환 및 부인과 질환에 대한 처치 및 수술이 가능합니다. 난임 해결을 위한 일산백병원 아기희망클리닉에서는 채취된 정액을 특수처리해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분리하여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안에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자궁에 착상시키는 보조생식술인 체외수정, 현미경 미세조작기로 아주 가는 침을 이용하여 정자를 난자의 투명대와 난막을 통과하여 직접 난자에 주입하여 수정시키는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과배란으로 인해 필요 개수 이상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동결하거나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로 난소 혹은 고환의 기능이 손상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자, 난자를 동결보존하는 동결보존 시술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기희망 클리닉은 난임 클리닉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임신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임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는 곳, 그런 곳이 이제 아기희망 클리닉인데요. 흔히들 이제 난임 클리닉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말이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들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좀 더 희망적인 느낌을 드리고자 아기희망 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도 아니죠.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난임 클리닉을 병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학병원 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기까지 와야 돼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시는데요. 근데 조금 한편으로는 이제 난임이나 임신을 상담하실 때 보면 생각보다 부인과 질환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만성 질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그런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교수님들이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난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워낙 늦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결혼을 하셔도 바로 임신을 계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시기에는 원하지 않게 부인과 질환도 있고 또한 난소 기능도 너무 떨어져서 정말 임신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정말 빨리빨리 오시는 게 훨씬 더 임신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난임 클리닉에서 하는 대표적인 시술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이 있습니다. 물론 임신을 위하시는 분들에게 하는데요. 인공수정은 잠자리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어떨 경우에는 남편분이 너무 잦은 해외 출장으로 정확한 배란 시기를 못 맞추실 때는 정자를 냉동해 놓고 또 그 잠자리 시, 그러니까 배란 시기에 맞춰서 정자를 넣어주는 인공수정 시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은 나팔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골반의 문제, 난소 기능에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임신율이 좀 올리는 시험관 시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시험관 시술은 여성분들에게 난포를 3개 이상 키우고 그 가운데 난자를 채취해서 정액과 함께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다 넣어주는 시험관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을 함에 있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의 정자의
그 정액의 문제로 인해서 정자의 모양이나 또 운동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미세 주입술을 통해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한 타임에 따라서 그때 배아를 이식할 수가 할 수 없는 몸의 컨디션이 되면은 배아를 냉동을 하는 시술을 통해서 다음에 또한 배아 이식을 하는 방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좀 많이 늦으시기 때문에요. 사실 난임에 대한 정의도 1년간 자연스러운 잠자리를 하고도 임신이 안 된 분들이 오시는데 그거는 다 35세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5세 이후에 부부인 경우에는 아내가 특히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잠자리를 해도 임신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클리닉을 오시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5세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자궁내막증 아니면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았다든지 평소 부인과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결혼과 동시에 아니면 결혼 전에 자신의 몸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정말 난임에서 임신이 되기까지 과정 중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난임 클리닉에 오시면 무조건 처음부터 시험관 시술 이런 거 하진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평가를 가장 먼저 하죠. 사실은 여성분들 열심히 검사했는데 남편분이 무정자증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편분을 정액 검사를 통해서 정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게 없다면 한 번의 주기를 통해서 배란 아니면 잠자리 그 이후에 또 착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문제에 맞춰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그 맞춤형 치료가 시작이 되고요. 만에 하나 특별한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잠자리를 맞추고 잠자리를 맞추는 가운데서 발견된 문제에 따라서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로 자연스럽게 아니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좀 평안함을 좀 가지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기 희망 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맨날 난임 클리닉 하면서 어두운 마음으로 들어오실까 봐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희망 클리닉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뭐 말만 바꾼다고 도움이 될까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난소 기능 저하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난임 클리닉에 다니시면서 몇 개 안 되는 난자지만 내가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니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